안녕하세요. 코카콜라입니다. 오늘은 상급자용 스트롱 레슨 2탄입니다.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. 스매시와 커트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이번 스트로크는 경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트로크입니다. 스매시 팁 첫 번째, 스윙의 시작은 골반 윗부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. 스매시 팁 두 번째, 콕 타고 시 스윙을 끊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주세요. 스매시 팁 세 번째, 스매시는 손목의 임팩트와 상체의 사용이 중요합니다. 스매시 팁 네 번째, 스매시의 코스는 상대의 양 발과 몸통을 노려주시면 효과적입니다. 스매시 팁 다섯 번째, 1차 스매시 이후 다음 공을 항상 준비하셔야 합니다. 스매시, 커트, 사이드 점프 순으로 반복해주세요. 경기 중 공격 플레이에 적합한 스트롱 레슨입니다. 이번 레슨에서 스탠딩 스매시와 커트는 찬스를 만드는 용도, 사이드 점프 스매시는 랠리를 마무리 짓는 용도입니다. 스탠딩 스매시 오른발의 역할. 첫 번째, 몸의 중심을 지탱하여 콕을 정확하게 타구하게 도와줍니다. 두 번째, 콕에 체중을 싣도록 도움을 줍니다. 커트 시 오른발의 역할. 첫 번째, 타이밍 조절의 역할을 해줍니다. 두 번째, 콕 타구 시 방향 전환의 역할을 해줍니다. 사이드 점프 스매시 팁, 손목의 스냅, 즉 손목 임팩트가 중요합니다. 공중에서 콕을 위에서 아래로 꽂아주세요. 잘 보셨나요? 우측 상단에 코카콜라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